시작합니다. 타이탄 퀘스트 이어서 가야죠. 스트롱, 덱스, 뭐야, 다 4개씩 준 거구나. 이렇게 봤었습니다. 다 받은 거 같지 않나요, 한번?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왔는데요, 새로운 지역으로. 저번에 무기도 하나 바꾸고. DPS 330, 훌륭하고요. 소환 다 해주고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번에는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죠.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저는 이제 많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3개밖에 안 남았고, 보더랜드가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와치독스도 거의 끝나가고, 오늘 하면은 이제 새로운 게임 시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게임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서 보고 싶어요. 새로운 게임 뭐가 있을지, 어떤 재미가 있을지. 남들이 잘안 하는데 재밌어 보이는 게임으로 골라놨습니다. 저게 그래야 좀 유입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것보다 남들 잘안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게임도 있었나 하고 들어왔는데 갓겜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도 좀 많이 보면서 재미있는데 워낙 갓겜들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가려져 있는 수작 선별을 해뒀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건 진짜 좋다. 이거 살까? 이거 살까요? 라저가 너무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 펫을 올려줘. 펫 저항력 올려주는 건 없나? 걔네도 살아야지. 아,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야. 라저. 지금 당장은 생존력이 더 나은 것 같다. 교역 반지 사서 교체해 줍니다. 훌륭해. 33%에 지금 다 붙을 거 붙었죠?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타이탄이 번개 던지니까 분명 그런 계열 또 나올 겁니다. 지옥의 번개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얘는 되게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저씨?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죽어서 좋았어요? 자살한 사람인가 보네.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신나 보이죠? 이 사람들? 죽은 게 그렇게 행복한가요? 이렇게 다녀야지, 이렇게. 아유, 내가 어쩌다 죽었대. 괴물들 쳐들어와서 죽은 건데 너무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긴 죽어서도 슬퍼하면 좀안 좋죠. 퀘스트. 일반 퀘스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모르겠네. 일단 가서 해보죠. 진행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심판의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기한 게 NPC가 있어요. 필드인데? 적도 바로 옆에 있는데? 아, 싸워보자. DPS가 338까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무난해질 겁니다. 아이고, 별 달리네, 일단. 별 달리네. 됐다, 쎄. 이제 우리 소환수들 업을 했기 때문에 튼튼해진 편이죠. 슈어랑 족장. 괴물. 많이 살았는데? 하나도 안 죽었네? 소금 평지. 아, 달려가지 마, 제발. 되게 세 보인다? 짐승이야, 심지어. 근데 고대의 존재보단 약해 보이죠? 뒤로 갈수록 보면서 약해 보이는 기묘한 게임. 전투력도 걔가 더센것 같기도 하고. 요상해. 처음에 그 시꺼먼 데서 처음에 델키린이랑 싸울 때 타이폰 처음 후견 나올 때 걔네랑, 아, 잠깐만. 이렇게 세니. 타이폰이랑 싸우기 전, 티클롭스 나올 때 거기가 진짜 위험했고, 특히 여기 부분에서 이제는 거기가 엑스보니까 뭐 그렇다 쳐도 당장은 뭐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에도 위험한 경우. 핵앤 슬래시는 진짜 보스 나올 때가 많이 세고, 그 다음 액트 넘어가거나 약간 구간이 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목소리 맹맹하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잠 자서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빨리 핫도그 데워 먹고 얼마나 열심히 먹고 왔는지 모를 겁니다. 너는 내가 때려야 되네요. 뭐야? 아, 야야야! 미쳤나봐. 때려! 어디서 지금 철제 도레이션? 마을에 빨리 가야겠다. 한번 싸우고. 나 물약 되게 많다. 160개 있네. 너희는 이거, 너희는 이거. 오케이. 뭐야? 아, 이게 된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됐대? 아, 됐다 그러면 나도 좋지 뭐. 좋은 일한거 같네요, 또. 나도 모르는 새 또. 근데 맵이 되게 그 온천 같네요. 전 이런 맵 오히려 좋아합니다. 너무 막 뭐가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뚫려 있는 게 나아요. 보기 깔끔하고. 너무 시꺼매면 또 짜증나는데, 이거는 또 예쁘게 파란색이고요. 오늘따라 기분 되게 좋아 보이죠? 아, 좋아요. 문제는 어제 스타크래프트 한거 제가 되게 오래 했잖아요. 보니까 4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많이 잘랐습니다. 아, 영상 올리고 많이 잘랐는데, 반 이상 잘랐는데도 8편이 나왔기 때문에. 어째 그렇게 많이 했대? 왜 그렇게 많이 했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했대? 되게 세지지 않았나요? 공격도? 굳이 업글 안 해도, 공격을 안 찍어도 방어만 찍어도 제목하네. 몸빵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김에. 광역기에만 안 죽으면 돼요. 어차피 단일 마시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광역기에서 그냥 쓰러져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내법. 개꿀. 볼까? 능력치는 힘. 힘 지켰습니다. 293. 달달하고요. 스킬 포인트 3개는 아, 너를 찍어줘야 되니? 내가 너를 찍어줘야 되니? 내가 너를 찍어줘야 너가 싸울 수 있는 거니? 생존 시간 안 늘어나. 아, 소용없네. 늘어나봤자 뭐 얼마나 늘어나겠어, 나봤자. 이게 최강 스킬인데 지금 레 쪽에서 지금 우리 리치킹스는 최강의 스킬인데요. 이거 찍기 좀 아깝고요. 오크 혼을 찍겠습니다. 제가 좀 살아야 되니까요. 오크 혼 전부 찍어줍니다. 최소한은 하나 둘 셋. 됐다. 된 거야? 한번더 해보자. 오케이 혼! 혼! 된 거야? 30% 올라갔다. 아, 됐나 보네요. 15% 더 올라갔죠, 체력? 전체적으로? 된거 맞겠죠? 느낌이 미묘한데? 일단 많이 올려줘야 돼. 얘네가 살아줘야지. 내가 또 소환하면서 도망 다니더라도 얘네가 그냥 삭제가 돼버리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오케오는 가능하면은 최고까지 찍을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가라고 내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드디어 이네 번째 앱터에서 왕서방이 나왔는데 왕서방도 왕서방이지만 좀살게 많습니다. 달아주고요. 퀘스트 완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설정을 많이 바꿔서 약간 빨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빨라졌어요. 진짜 많이 바꿨거든요. 이거 적응 못해서 못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바꿔줬는데 에너지 흡수가 뭘까? 와, 이게 뭐야? 콜저 라저 다 붙어있어? 아, 저런 거 붙어있는 거에다가 펫 보너스까지 있으면 진짜 샀을 텐데. 일감. 나 뭐 하러 왔죠? 퀘스트 완료하러 왔는데요. 칼리크라테스에게 돌아가시오. 칼리크라테스. 아, 여기 계시고요. 뿅. 그을린 보석 반지. 아, 쓰레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부 정보. 필라데스에게 대화를 걸 필요가 있다. 필라데스와 대화를 나누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대화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경비 3만을 준다고? 웬일이야? 왜 이렇게 후하게 줘? 뭘 시키려고 있다가? 그 필라그레데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니? 아니? 잠깐만요. 필라데스를 찾아 대화를 나눠라. 필라데스가 어딨는데? 아, 여기 얘가 아니라 또 박혀있는 애인가 보구나. 어찌 빠르다 했어. 없죠, 지금? 필라데스한테 갑니다. 게스트 좀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너무 좀 많이 온것 같은데. 여긴 정리하고. 마녀. 엄청 많죠? 2200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소환수도 많고요. 소환수 체력도 15% 올라간 게 정말 크죠? 이게 진짜 크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1700에서 30% 올라가면 2200인 게 맞나요? 왜죠? 아니잖아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 모르겠다. 자. 사실 맵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 들어갈 땐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한번 찾아는 보죠. 또 꼬여가지고 멍청하게 님들 다 아는 게스트인데 내가 특히 유튜브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보더라도 제가 다음날에 보던 하기 때문에 님들 다 아는 게스트인데 내가 또못 봐가지고 님들을 그감 줄수 있으니까. 타이탄이 제 찾아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타이탄의 재는 더 진행을 해야 있고요. 에우리디케 야 오르페우스. 이것도 진행해야 있고요. 초대는 끝났고요. 네크로멘테이온. 네크로 멘테 이온. 네크로멘테 이온도 네크로멘테 이온은 좀더 많이 진행을 해야겠네요. 아래 길이 있는 건가 밑에?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더 많이 진행해야 있네. 그러면은 내부의 정보는 이게 제일 궁금하죠. 내부의 정부도 엄청 뒤에 있다. 아, 다 이제 진행하면 되네. 가죠. 앞에서 제가 못하고 온건 없고요. 다 진행을 해야지 나옵니다. 전 지도로만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몰라요. 되게 보기 좋다. 너무 스포도 아니고 지도로만 보는 거면 좀 땅덩어리기 때문에 진행도 매끄럽고. 아! 야, 많이 나왔네. 가져갑니다. 네, 돈 차곡차곡 모아서 스크롤 살 거예요. 페르세포네의 눈물. 야, 페르세포네래. 페르세포네가 뭐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캐릭터인가 보네. 갑자기 나 이누티아가 생각났어. 아, 너무 뜨거워. 마녀 여왕이라고? 웃기지 마. 아레스의 분노. 토시, 띠반지, 먹고, 완장, 도레이션, 먹고, 투구, 그림자 지팡이, 떡갈나무 지팡이, 먹고, 반지, 독소, 도레이션. 많이 먹지 않았나요? 다 찼네. 깔끔하네. 자, 팔고 오자.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깨기 위해서는 자주 돌려줘야 돼요. 스크롤이라던가 필살기 같은 거막 써서 깨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You are a mortal?
골드정 지능 뭐에 또 그렇게 많아졌냐? 어이 한 자리 비었다. 한 자리는 남 아니 넣어줘 넣어놔. 아 이거 정리 기능 너무 좋다 이거. 뭐 늑대들 자동 회복되면 안 되나? 서브캐 전부 다 깨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너무 귀찮네요. 서브캐 왜 이렇게 많이 넣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휴. 올라 어휴 뭐야 여기도 NPC가 있어? 와 저기도 있네. 느낌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갠가 보네요. 뭔지 뭐였더라? 어찌됐건 NPC 있네요. 퀘스트 NPC. 야, 저 불 먹고 안 죽는 것도 진짜 고통스럽겠다. 자, 내놔. 저 안 죽습니다. 일단은 먹을 길이 많기 때문에 저기 센 만큼 잘 나오네요. 뿅. 어디 히드라돈을 좁은 입구에 놨다는 건 스플래시로 많이 잡아 먹겠다는 건데. 티레오스? 아, 나 방패 좋은 거 좀 주지. 방패는 많이 바꾼 적이 없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거늘 좋은 거좀 달란 말이야. 이 길이 없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너 어디서 튀어나왔냐? 가죠. 야, 리치킹이 아웃사이더보다 많이 들어? 훨씬 많이 드네. 야, 리치킹. 오세. 갑니다. 악마들의 야영지 하부. 위험해 보인다. 무더기나 파시자. 반지. 우리 좀 잡아볼까 하나씩? 백인 슬래시는 그냥 뒤로 한번 빼면은 다 잡아지더라고요. 게임이 이노티아도 그랬고 인티언 핵의 슬래시가 아니었지만 뭔가 뒤로 빼면 다 잡아지더라고요. 뭐야? 중립적인 악마라고? Don't bother me, mortal. I have no wish to spy. 되게 사람같이 말한다. 악마 주제에. 뭐야 이건? 중립적인 악마가 있을 수가 있어? 악마면 다 해치워버려야지. 뭐야? 일로 갑니다. 여기 있는 거죠, 둘 다. 뭐, 둘다 영웅이야? 뭐야? M프사 영웅? 댕댕이 좋아. 별로 안 세네? 43이나 되는데, 레벨은? 늑대 때문에 자꾸 거슬려. 좋아. 서리석. 지팡이? 서리석은 뭐죠? 퀘스트 아이템이야. 퀘스트 아이템 기억 안 나. 자, 때려줍니다. 열심히 화염도 잡고요. 교도관 영혼의 세자. 기절. 아 근데 딜 그렇게 안 아프다. 4,000원이 나와 돈이 길바닥에서. 이건 뭐냐? 시체인가? 오! 오 졸라 커 졸라 커. 딜은 쓰레기야 또 신기한 게. 덩치는 드럽게 큰데. 잡고요. 쉽다 너무. 자, 죽은 자중한 사람. 뭐야? 대화를 하라고? You have succeeded where I have failed again. 도와주길 맹세했고 자신을 구해준 보답을 꼭 하기로 했다. 언제 할 건데 그래서? 아 자기가 맹세를 했다고? 내가 맹세를 했다고? 난 맹세한 기억이 없는데 내용도 지금 들었는데 뭐죠? 이거 다 구해주면 되나요? This is locked.
가디언에 왜 봉인돼 있다고? 어떤 놈이? 어떤 놈이 가드를 올리고 있어? 어, 되잖아 얘네는. 뭐야? 아 되네. 퀘스트 완료? 더 있나 보다 뒤에. 가자. 아직 아웃사이더를 꺼낼 만한 적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 뭐야 세 장 없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기 세 장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행도를 봤는데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잠옷보다 내 레벨이 낮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데몬 슬레이어 소드 있지? 근데 뭐 그거보다 이게 더 셀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센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볼까? 아이씨 별로네. 방패 바꿔주면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잔뜩 있는 거 보니까 아 저거구나. 배신자의 지팡이. 쓰레기죠? 극혐이죠? 뭐야? 이것도 많아. 아 자자자. 에헤이 건팡이야 심지어. 건팡지게. NPC 따위가 한 손검 정도면 충분하지. 방패까지 들라 그래. 뭐 여기 깨야 되나요? 뭐, 아이 또 개미야? 개미 너무 써먹는다. 창백한 인간 개미. 세칼로리 그만해. 블랙 오그레이브냐? 아 정말 진짜. 슈퍼 사이어인 블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본? 아. 색깔놀이의 수혜자는 그래도 블랙 오그레이몬이 짱이지. 난 걔 말고는 색깔놀이를 감명깊게 본 적이 없어서. 걔 멋있었지. 지금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이 녀석의 명대사는? 뇌에서 지워지지 않네요. 해골갑주? 개미옷도 입냐 이젠? 너무 인간 포기한 거 아님? 심지어 힘 능력치가 인간 장비보다 훨씬 높아. 야. 개미 너무 많아요. 얘는 창백하면 더 세지나 보다. 신기하네. 어, 작업만 상자 있다. 그 말은 보스가 있다는 거죠. 달려오는 거 봤죠, 방금? 그 겸이었죠? 명 먹으면서 돌려주고요. 보스 어디 갔어? 죽었어? 뭔 일이냐? 퀘스트 목표가 아니었나 본데. 상자는 있는데. 고대 보물상자. 아 저기 또 있었겠어. 아. 오 야 라이트닝 방어력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 방금 반지 바꿨는데도? 와 진짜 세다. 전사도 한 방이겠는데? 저항 없으면? 야 8마리가 때리는 것만큼 달았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몰랐겠지만 약간 소환수를 벽으로 세워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그 데미지는 보통 1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몬스터에. 말이 안 되죠 저항력까지 있는데. 라이트닝 저항력이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낮은 데미지랑 많이 바뀔 때랑. 디아블로도 그렇고 핵인슬래시 다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너무 꿀복이야. 스치면 사망한다는 거 아니야. 살살 때려. 얘는 또 있어. 하나 잡고. 어우야 기도해야 돼. 데미지가 말이 안 돼. 어 저승세계 상자다. 대체 소환자 반지라고? 아 뭐야 아씨. 반지 다 먹으면은 능력치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안 될까? 씹어먹으면은? 잠깐만요.
시모네 씨의 샘물 여기에 캐스트 있는 거 아니었어? 잠깐만요. 이렇게 봤는데 타이타니 쟤. 얘가 아니야? 아 아니야? 더 가야 되나 보네. 아 대기네 진짜. 그럼 이 죽은 자 중에 한 사람은 뭐야? 상당히 긴 캐스트다. 아, 엄청 긴 캐스트야? 극혐이죠? 자, 뒤로 가자, 그럼. 괜히 왔네, 여기. 멍청하게. 개미만 잡고. 쟤네는 아무지 없던 애들이었어. 창백하게 안에 살고 있던 애들이었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가서 학살을 해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약하면 죽는 법. 무법지대에서 힘만이 살 길이지. 캐스 이게 긴 건지 몰랐네. 길바닥에서 나온 건데. 완료는 그러면은 진행 도중에 되나 보다. 아 이불 덮고 게임하니까 너무 포근하다. 잘 잠들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이불 몸을 돌돌 말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주 달콤하네요. 좋아. 얘네 무기는 왜 떨어지게 만든 걸까? 아, 나 지금 죽어갈 뻔 했잖아. 아, 죽어가기도 되나 본데. 결합률이 높은 이유가 있구만. 얘네 지팡이 그냥 들고 있는 건 다 떨어지네. 난 이런 설정 좋아해요. 되게 자유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스카이림에서도 상대 끼는 무기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듭니다. 강한 적이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강한 적이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강한 무기를 일단은 퀘스트를 통해서 얻게 되고 강한 적도 약한 무기를 들거나 강한 적은 루팅이 안 되거나 DLC 보스 정도면은 다 나오던데. 큰 상자 루팅이 먼저. 오우 예. 이것만. 아 벌써? 하, 정말 상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어딨나? 손님 왔습니다. 손님 왔습니다. 시드키 떠들고서 일을 안 하고